편의점에서 육회 같은 거 사면 소스도 네. 준단 말이에요. 한 네. 팩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한 팩이랑 서울에 보면 한 병이면 딱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뭐가 딱 맞아요? 여기는 속옷 들었고. 저, 네? 주방에 속옷? 아니, 잠깐만요. 아, 나. 주방 같은 걸 다 실현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전 여기가 궁전이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광동에서 자취한 지 1년 정도 된 룸메 김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 전 해운 회사에서 선박 보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컨테이너 막 엄청 줄어갖고 막 보내는. 맞아요. 이제 그런 운송 같은 해운 아... 바다에도 해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원들이나 화물들을 납치를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 지금도 있어요. 2024년에요? 네, 계속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보험 관련해서 보상받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배가 막 엎어지거나 이러면 아, 컨테이너 하시는 그 화주분들은 손해를 입으시니까 그런 거에 아, 대한 보상 관련한 보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막 러시아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러시아 전쟁할 때 그 러시아 지역 지나가는 항로가 더 비쌌어요. 보험료가 엄청. 아, 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무장가드 분들도 배에 다 탑승하시고 그런 비용도 또 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평구 불광동이죠? 네, 불광동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동네에 터를 잡게 되셨나요? 회사가 시청역 쪽이거든요. 원래 여기 자취를 하기 전에 본가가 평택이에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왕복 한 4시간 정도를 기차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 5년 넘게 하다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평택에서 시청까지 출퇴근을 했다고요? 네, 왕복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5년 넘게 하다가 근데 제가 자취를 안 했던 거는 제가 겁이 많기도 하고 저희 네. 부모님이 자취 허락을 안 해주시기도 해서 혼자 살기 무섭기도 하고 또 성격이 미룰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또 기차 타고 출퇴근 하다 보니까 네.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코레일은 기차가 파업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기차 한번 없어지면은 저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럼 왕복 6시간이에요. 와.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왕복 6시간 하면은 평일에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새벽에 나오셔서 맞아. 야근도 안 했는데 밤에 들어가시는 분 나다. 저예요. 그게 나다. 그 인터뷰를 내가 할 수도 있었다. 네, 그 저입니다. 그 저예요. 와, 그렇군요. 제가 5년 넘게 출퇴근을 하면서 자취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핑크색 소파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막 술방이 있어야 네. 되고 그런 게 꼭 있었는데 그렇게 집을 찾다 찾다가 보니까 시청 쪽은 집이 잘 없고요. 제가 아, 그쵸, 그쵸, 아침에 그쵸. 운동을 하는데 합정역 쪽에서요. 합정역 홍대는 집이 비싸고 그래서 집을 구경하다 보니까 여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매물이. 아, 네네네. 근데 집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아, 이거는 허위 매물이 아닌가 싶긴 했는데 네. 그냥 한번 보러 와봤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몰딩이 딱 북유럽 몰딩이잖아요. 아, 그 화려하죠? 공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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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같은? 네, 이 조명도 그렇고 너무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그냥 네. 처음 보자마자 계약금 바로 걸고 아, 그럼 어떻게 동네보단 집 을 보고 선택하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시청역까지 한 50분 걸려요. 근데 사실은 뭐 왕복 6시간 한 사람인데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뭐 2시간? 껌이지. 껌이지. 아 왕복 2시간이면 뭐 정말 삶의 질이 윤택해지지.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동네를 이제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이거. 어르신들 많이 살고 가족 단위인 사람들 많이 살다 보니까 되게 사람 사는 동네 같고 네네. 안 시끄럽고 술집 같은 것도 다 멀리 있고 유흥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아... 저는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느끼고 되게 좋았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술집보다 대부분이 다 주택단지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조용조용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출퇴근 왕복 6시간 하시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자취에 대한 열망이 머릿속에 다 그려놨어요. 그게 그대로 표현된? 그대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구랑 어떻게 어디에 뭘로 쓸지가 머릿속에 다 그려져가지고 바로 저기 계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곳입니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 생각에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콘텐츠는 3분의 1과 함께합니다. 제가 미리 매트리스랑 이제 침구 세트를 보내드리고 네.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촬영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시죠. 오, 근데 아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가세요? 시청까지? 네, 저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한번 하고 회사 가끔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헬스장 가고 퇴근하고는 주짓수 하거든요?
오, 그럼 하루 운동 3번 해요? 네. 대단하시다. 새벽 한 5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네. 5시 반 정도 하는 기차 타가지고 아침에 앞전 가서 크로스핏 하고 점심에 헬스장 간 다음에 퇴근하고는 평택에 있는 데로 주짓수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밤 12시 새벽 1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야근이란 걸 하지 않지만 나진 않는데 와 신기하.. 아니 알겠습니다. 역시 술을 좋아해도 운동을 그렇게 해야지 술을 맨날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술 좋아한단 말 안 했는데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좋습니다. 일단 여기가 현관이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주방, 화장실, 핑크 소파가 있는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옷방 겸 식탁. 그리고 이쪽으로 돌면은 여기가 화장대 겸 침실이 있는. 그럼 여기 들어오셨을 때 계약금을 걸었다라는 거는 월세 혹은 전세겠군요? 네. 그러면은 어떤 걸로 들어오셨나요? 반전세지만 완전 전세 같은 반전세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맞춰주세요. 언제 들어오셨죠? 작년 2월달. 작년 2월이면 2023년 2월인 거죠. 신축이었을 테니까 정답 1억 8천 5만 원. 완전 비슷해요. 1억 9천에 5만 원. 1억 9천에 5만 원? 아, 아쉽다. 진짜 잘 맞추신다. 다들 엄청 높게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그럼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 여기가 9평이에요. 실평수가 9평 정도 되는? 네. 일단 여기 서 계신 곳이 현관인데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게 술병이 있어갖고 아니 이거 크리스마스 때 먹은 술병인데 크리스마스 때 그 생각이 막 나가지고 아직 못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술병들이고요. 네. 여기 신발장을 좀 볼 수 있나요? 여기에 휴지를 이렇게 여기에다 보관하고 계십니다. 네, 신발이 많지가 않기도 하고 이 휴지가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다 뜯어서 안에 넣어놨어요. 풋살화. 풋살을 하세요? 네,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운동하셨나요 옛날에? 그건 아닌데 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술도 자주 먹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양심상? 네, 양심상.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돌면 바로 주방이거든요. 주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아, 이거 완전 추천. 신발 냄새 제거하는 스프레이인데요. 약간 섬유유연제 같은 비누네 같은 냄새가 나는데 네네네. 엄청 진해요. 이거 한번 뿌리잖아요. 그러면 향수 안 뿌려도 될 만큼 걸어다니는데 여기서 비누 냄새가 자꾸 올라와서 사람들이 전 향수 못 쓰냐고. 아, 진짜로요? 진짜로. 제 걸로 해봐도 돼요? 네. 아, 그리고 공유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은 맡아보실래요? 아, 나네. 이게 지속이 되게 오래돼요. 며칠씩 돼. 그래서 안 알려줘요. 사람들이 향수 못 쓰니까. 아, 이거 발 스프레이인데. 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주방인데요. 혹시 도시락 싸들고 다니세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뭔가 했는데 도시락통이더라고요. 회사에서 밥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들을 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랑 뭐, 여기 안에 보면은, 밀폐용기 같은 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에다가 담아서 얘랑 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와, 이게 도시락을 싹 들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진짜 웬만한 열정이 아니면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그런 것도 있나요? 아, 내가 출퇴근을 6시간을 한 사람인데 이 정도로 줄었으니 충분히 할애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식기세척기를 사셨나요? 네, 이거 식기세척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설거지를 싫어하기도 하고 출퇴근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너무 편하고 오히려 좋은 게 집에서 고기 같은 것도 많이 구워 먹는데 기름때도 진짜 잘 닦이고 양념 같은 것도 잘 닦여서 만족도가 너무 높다? 네, 근데 이게 전세집에 타공을 할 수가 없어서 물렁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네. 이렇게 딱 해놓고 빼면은 몇 번 동안 이렇게 물 넣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네. 이렇게 좀 너무 편한 거예요. 네네네. 오,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리얼과 과자. 네. 이런 거 되게 주전부리를 진짜 좋아하시네요. 진짜 좋아요. 계속 집에서 쪼아 먹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세 번이나 하실 정도면은 정말 딱 먹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그런 느낌인가요? 진짜. 네. 또 점심에만 단백질 같은 거 먹고 나머지는 또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러면은 좀 간식 전문가로서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홍콩 제니 쿠키 아세요? 이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켜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홍콩에서 직구해서? 네, 쿠팡에서 직구할 수 있거든요. 아, 쿠팡. 네, 근데 쿠팡에서 가격이 무슨 주식 마냥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25,000원 미만일 때 사세요. 25,000원 넘어가면은 비싼 거. 비싼 거다. 네, 여기 안에 두유가 들어있는데 이거 제가 하루에 두세 팩씩 맨날 먹거든요. 네네. 단백질이 많고 칼로리도 낮고 해서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좋고 배고플 때마다 간식처럼 먹어요. 여기는 속옷 들었고 네? 주방에서? 아, 왜? 아, 나
아니 왜냐면은 제가 옷이 진짜 많은데 옷을 버리고 여기 와서 또 버렸는데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차피 그릇이나 이런 게 정말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는 속옷 들었고 여기도 옷이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릇이랑 뭐 욕실 용품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아, 왜냐면 여기 바로 앞에 화장실이 또 있으니까. 네, 맞아요. 속옷도 여기다가 둔 게 화장실이 여기 있으니까 씻으러 갈 때 이렇게 들고 가면 되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맞아요. 그런 거네요. 네, 좋아요. 여기는 역시 술잔들. 너 화려하네요? 네, 그쵸. 일부러 맞췄어요, 얘네들. 다 좀 통일감 있어 보이라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냥 딱 봐도 이 자취라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최상일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서 진짜 가끔 눈물 날 정도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혼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 로망 같은 걸 다 실현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전 여기가 궁전이거든요. 아, 그럼요. 나만의 궁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아, 이것도 핑크로 사셨군요? 네, 무조건 거실에 있는 거는 좀 핑크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핑크색이에요. 2순위가 보라색이고 3위가 화이트, 4위가 노랑, 5위가 초록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 공간들 컨셉이 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순위예요. 아, 그러네요, 지금. 네. 여기가 1등이니까 핑크고? 네, 여긴 1등 핑크고, 2위가 보라색, 저 공간이 좀 보라색 컨셉 느낌이고, 원래는 이쪽을 올 화이트로 했다가, 얼마 전에 만든 거여가지고. 아하. 오,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말씀해 주시니까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화려하다. 그 정도로. 아, 컨셉이 다 있어요. 아, 컨셉이 있었다. 좋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냉장실. 와. 업소용 냉장고 같아요. 아, 저는 네. 이것도 부족해요.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부족합니까? 저는 음식을 좀 쟁여놓고 먹어가지고 특히 네네. 이런 음료 같은 것들도 항상 이렇게 꽉꽉 채워놓고 먹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서울의 밤 제가 진짜 최애거든요. 네. 토닉워터랑 레몬이랑 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죠. 근데 요리를 진짜 집에서 꽤 드시는 것 같은 게 막 이런 샤브샤브 육수 맞아요. 캡사이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네요. 샤브샤브 같은 거 되게 자주 해먹고 이래가지고 네. 고기 생육을 이렇게 또 드시는군요. 이거 그냥 정육점에서 육회 같은 거 사면 소스도 네. 준단 말이에요. 한 팩에 네. 한 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한 팩이랑 서울의 밤 한 병이면 딱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다고? 이거 한 병 다 먹을 때쯤에 육회도 다 먹는 기준이 아까 그거가 딱이에요? 네, 아, 이거 좋습니다. 한 팩에 한 병 딱. 아,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행복하게 네. 살고 계시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닭 안심 텐더인데 영양 성분도 진짜 좋고 다이어트 할 때 뭐 진짜 괜찮은 탄수화물도 낮고 단백질 함량도 닭가슴살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항상 안 떨어지게 쟁여놓거든요. 그러네요.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아요. 다이어트 안 할 때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화장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화장실도 화려합니다. 저는 이 집을 왜 계약했냐면요. 여기 네. 이렇게 들어와서 화장실을 봤는데 금색 수전인 거예요. 그 금색 수전이 진짜 정말 너무 홀딱 반해버려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금색 수전의 집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와 이게 왜냐면은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문도 화려하고요. 벽도 화려하고요. 바닥도 화려해갖고 와 안 화려한 곳이 없는. 맞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최고야. 이거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이거 칫솔인데요. 치아를 닦는 칫솔이 네. 뭐가 조그마하면 조그마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으니까. 고정 때문에 제가 치아 관리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거. 그러네, 치간 칫솔도 있고. 네, 곳곳에 있어요, 저희 집에 칫실이랑 치간 칫솔이. 이거 좋아요. 가끔 하수구에서 네. 냄새 올라오거나 이게 아무리 제가 머리카락이나 먼지 같은 거 제거를 해도 완전 안쪽까지 닦을 수는 없잖아요. 오, 네네. 이런 거 부어놓고 나중에 씻어주면은 좀 냄새도 확실히 덜 나고 뭔가 깨끗하게 때 같은 게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주시면요. 네. 이제 남은 곳이 방, 거실, 방인데 일단 여기는 무슨 방입니까? 여기는 원래는 무조건 잠자는 용도로만 쓰는 침실로 썼었는데요. 이 공간이 원래 없었어요, 몇 달 전에는. 그래서 휑하게 비워놨는데 네. 뭔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수납장 같은 거 놓고 좀 실용성 있게. 이 안쪽 공간 보면은 우와! 오! 홈카페네요! 네. 무조건 1인용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고 저기 앉아있으면 진짜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아, 요 느낌이군요. 여기서 이제 하다가 뭐 요 앞에 뭐 틀어놓고 네네. 근데 진짜 아늑해요. 좋네요. 그러니까 얘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고 앞에도 어떻게 보면 모니터로 막아놓으니까 되게 나만의 영화관
이런 느낌도 조금 나는. 오. 수납장이랑 이런 것도 다 제가 페인트를 칠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뭐 흰색 그런 거 네, 완전 거네요? 전부 다 흰색이었어요. 근데 제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하니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네. 페인트 칠할 때 무조건 마지막에 바니쉬 발라줘야 되거든요. 안 바르니까 계속 까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발랐더니 지금 안 까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의 광고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실제로 궁금합니다. 써보신 거 아닙니까? 그냥 실제 후기가 좀 궁금해요. 전에 쓰던 매트리스는 되게 딱딱한 매트리스였어요. 네. 격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 같은 데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전에 매트리스 쓸 때는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놓고 자야지 안 아픈데 제가 후기를 써봐야 되니까 베개를 네. 안 두고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아픈 거야 무릎이. 단단한데 폭신폭신 하더라고요. 그 무릎... 중간 어디쯤이거든요? 네네네, 맞아. 약간 중간 어디쯤이에요. 네. 그 무릎이 안 아팠어요. 무릎이랑 허리가 감싸져가지고 그게 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담이지 허리가 조금 안 좋거든요. 너무 말캉한 것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네. 전에 그런 걸 썼는데 무릎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그게 진짜 좋았어요. 이불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바스락바스락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 느낌이구나. 뭔가 너무 거칠지도 않은 그 네, 그리고 적절한 느낌? 되게 가벼워요. 여기서 이거 딱 저거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보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정자세로 아 이건 거구나. 네 진짜 무릎이랑 네. 이 허리 쪽에 전에 쓰던 매트리스보다 조금 더 볼록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게 좋아요. 정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넘기시면서 보시다가 갑자기 이게 왜 쟤 누워있나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자취감탄을 맞고요. 어쨌든 아, 네. 그만큼 어쨌든 편하고 좋다. 네. 라고. 저는 항상 매트리스 이불 패드를 깔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좋았던 건 두꺼워요, 되게. 오, 맞네요. 이거 두껍네. 네, 전에 네. 쓰던 것들은 좀 얇았는데 네. 이게 두꺼워서 네. 좋더라고요. 더 폭신폭신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이불이랑 이불 패드랑 촉감이 달라요. 같은 줄 알았는데 얘가 조금 더 부들부들하고 오, 체감상 느끼기에? 네, 얘가 조금 더 바스락한 느낌이고 그래서 누울 때 좋더라고요. 만족도가 꽤 높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좋았어요. 이 색깔이 두 가지인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통 만들 때 제일 어느 집에나 잘 어울리는 걸로 만들 거잖아요. 그쵸. 그 두 가지 색깔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쵸. 아, 근데 이 집에서는 얘가 제일 캄한 색깔인 거네요. 그러네요. 그쵸. 이거 고민했어요. 이거 뒤에가 하얀색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 이걸 이렇게 거꾸로 놓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 그래도 밑에 이불 패드가 회색이니까. 네, 회색이니까.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어쨌든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이라고 했던 일단 이런 거를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 멋있으신 것 같아요. 주문 제작한 거예요. 해외. 아, 주문 제작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색깔도 직접 고른 거고요. 네네. 소재도 제가 고르고 디자인도 2인용, 3인용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큰 걸로. 이런 거 주문 제작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생각보다 비싸진 않은데 제가 네. 제일 최저가로 검색한 거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얘가 해외 직구에서 배달을 해주다 보니까 집 앞에까지만 놔주세요. 그래서 농달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섭외를 해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것도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고 싶었다? 너무 만족하고 이거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불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혼술할 때 아, 네네. 이거 불 다 끄고 얘 켜놓고 얘 맥주 한 잔 놓고 여기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한 잔 하다가 잠들면 그게 진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극락이네요? 극락이에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여기 밑에는 옷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도 옷이 있어요? 네, 옷 놓을 공간이 잘 없어서 운동하는 레깅스랑 양말 같은 것들 들어있고 여기는 운동 장비 같은 것들 들어가 있고. 아, 이거 운동 진짜 좋아하시면 잠깐만요. 이런 게 있네, 집에? 이게 그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 훅그립이라고 네. 엄지손가락 아프거든요. 바벨 잡을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운동을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심 담아서 하신 거예요? 한 21살 때 처음 주짓수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운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헬스장 다닐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수업 있고 격한 운동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네. 이제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 대단하시네요. 좀 격한 운동 좋아해요. 막 힘든 운동. 아까 20분에도 땀 쫙 빠지는? 네, 막 최고의 효율을 내는 그런 거. 아, 좋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가 그 뭐랄까 레드카펫 옆에 뭐 이제 깔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쫙 옆에 이렇게 뭐가 많네요. 잠깐만, 이건 그 술집에서 기본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술집 갔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맛의 앵두과자를 찾으려고 지금 몇 개째 샀는데 그렇게 맛있는 과자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또 종류가 여러 개예요? 네, 달라요. 아~ 앵두과자인데 얘는 다 새콤한 맛이고 달콤한 맛의
앵두 과자를 찾고 있는데 네.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찾지 못했다? 네. 와. 진짜 맛있는데 아직 못 찾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아까 그 방이 하나 더 생기면 나누고 싶다고 하셨던 얘를 여기다가 두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보통은 방 안에 절대 안 놓죠. 보통은. 근데 네. 저는 이제 출방이 무조건 저의 자취 로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됐어요. 출방이 있어야 돼서 테이블 안에 넣어놨고. 공간이 있었으면 정말 바 테이블 놨을 텐데 네네. 그게 아쉬워요. 이것도 제가 다 페인트 칠한 거고. 아 아까랑 똑같이 생긴 그거네요. 네네네. 여기는 뭐 있나요? 안에 가방도 넣었어요. 공간이 잘 없어서 이런 거 들었고 원래 이 옷장도 제가 네. 행거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행거가 아무리 예쁘고 비싼 옷들을 걸어도 지저분해 보여요. 옷들이 나와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옷장에다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방이 워낙 작기도 하고 테이블까지 있는데 그냥 옷장만 두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다 거울로 일부러 아... 여기는 아우터 같은 거 넣어놓고 와 윗옷도 되게 화려하네요. 그렇죠.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거 굉장히 네.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아이덴티티 같은 나를 이제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렇죠. 아 좋습니다. 화려한 네. 거 좋아하고 여기는 나가면 뭐가 있나요? 여기는 베란다거든요. 아 아까 그 세탁실 있다고 하셨던 네 그냥 진짜 안에 아... 창고처럼도 쓰고 와 생각보다 집에... 크네요. 네 안에 들어있으면 패딩 같은 것들을 맨날 네네. 있는데 밖에서 막 식당 같은 데 갔다 오면 음식 냄새 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일부러 베란다에 놔요. 이 아. 문을 항상 제가 열어놔가지고 냄새 네. 좀 빠지고 하라고. 그리고 문도 열어놓는 이유가 건조기가 네. 돌리면은 습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아, 문을 네. 항상 열어놔야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좋아요. 그 세탁기 돌릴 때 색깔 같은 거 다 구분해서 돌리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귀찮아서 한 번에 돌리거든요. 아, 대신 네네. 이거를 넣으면은 색깔이 여기만 흡수가 돼가지고 다른 네. 데 이염이 안 돼요. 만족도가 느껴진다, 진짜. 네, 그리고 그 베란다에 네. 또 옷걸 공간이 조금 많이 있어서 좋아요. 아. 빨래하고 많이 걸어야 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빨래 건조대 같은 거 사서 해야 되는데. 건조대 바깥에 두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저는 예쁜 것들은 밖에 놓고 막 이상하고 네. 안 예쁜 것들은 다 안에 수저 박아 넣어요. 네. 예쁜 것만 밖에 내놓으면 예쁜 집이 된다? 그럼요.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MBTI I거든요. 아, 그래요? 저 아이예요. 오, 기승전결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가 80%예요. 네. 와, 나 유주얼 서스펙트의 자취남 버전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밖에 사람 나면 기빨리고 힘들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내 공간이어서 아늑하고 전 집이 진짜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 너무 행복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집에 살 것도 너무 많고 혼자 있어도 주말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네. 그래가지고 혼자 한번 살아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물 네. 흐르듯 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이거구나. 그냥 구운 거밖에 없죠. 좋습니다. 구운 게 최고죠.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